더 컸습니다. 그러니까요, 지금 195 정도 되는데. 네. 아, 지금 물론 이제 엘리트 농구에 가면 이제 중학교임에도 2m 가까이 되는 선수들이 있긴 하거든요. 올라갈 듯 하다가 직접 들어가면서 얹어놓습니다. 왼손 레이업 성공 박범영. 아, 저렇게 큰 선수가. 와. 빠른 속공 강민성,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얹어놓습니다. 지금부터 박범영 리바운드 LG 더블팀 들어왔는데 패스가 턴오버로 이어졌습니다. 오른손 얹어놓습니다. 점수는 10대 0이 됐습니다. 아, 또 한 번 뺏어냈어요. 그리고 김민성 또 한 번 해결합니다. 강민성, 박범영 옆에 있으면 작아 보여요. 그렇죠. 아, 지금 박범영 선수가 리바운드 위에 드리블 치고 마치 프로 경기를 정말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왼손 올려놓습니다. 버르텍. 됐습니다. 현재 삼성이 LG를 상대로 24-2. 예선에서 3경기 다 30점 이상 차이로 이겼거든요. 안강비의 득점. LG는 왼쪽 선택 미들슛 들어갑니다. 정현의 득점 16-6. 두 팀의 점수는 여전히 20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. 안강비 깊숙하게 찔러줍니다. 그리고 오른손 넣어줍니다. 한준. 오, 패스가 어떻게 날아가지 싶었는데 그걸 또 잡아서 마무리까지 잘 됐습니다. 박범영의 석점 명중. 빠르게 속도를 올립니다. 박범영 유로스텝. 아. 박범영 오른손. 지금 좀 전에는 이제 한 번에 앞쪽 찔러줬고요. 스텝 받고 오른손으로 얹어놓습니다. 지금도 아울렛 패스 너무 멋졌죠. 아, 점수 차이는 여전히 많이 나고 있지만 3쿼터에 LG의 공격이 조금은 지금 잘 끊었어요. 그리고 양희준, 양희준 오른손 해결. 오, 독점 인정 반칙인데요. 네, 추가 자유투까지 가져왔습니다. 지금 이 득점까지 성공을 하면 20점 차이로 좁히는데. 네, 30점 차이에서 20점 차이로 좁힐 수 있는 상황. 근데 이제 박범영 선수가 들어오는데요. 가로챘습니다. 앞쪽 깊숙하게 그리고 곧바로 패스 연결 왼손 해결. 또 43-21로 삼성이 LG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고요. 결승.